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 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의무인 정보 공개 사항, 가맹사업자 현황 제공 및 정보 제공서 제공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공개 예및 위반에 따른 제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예치기간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한 날 또는 가맹 계약 체결일 기준 14일 전에 정보 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 공개 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보 공개서의 표지. 여기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정보 공개서 등록번호, 최초 등록일, 최종 등록일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맹본부의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맹본부의 연역이나 가맹점, 직원, 직영점의 총수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다섯 번째, 영업 개시 이전, 영업 중, 사업 종료 후 가맹사업자의 부담. 여섯 번째,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일곱 번째,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소요 기간. 마지막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맹사업자 현황 제공 사항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 만약에 정보 공개서 제공 시점에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 가맹점 전체에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 확인서 제공입니다. 정보 공개 제공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날, 정보 공개서를 작성한 날, 제공한 정보 공개서의 주요 목차,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가맹희망자의 인적사항,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및 날인입니다. 정보 공개는 가맹 희망자를 위해 가맹 본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의 세무와 실무 5분 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